ETF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상장이 되고 있는데, 상장 종목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실제 이제 ETF 운용사들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오버뷰를 한번 해보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더니 국내 ETF 시장의 운용 자산이 72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20년 말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말은 52조 원이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20조 원의 운용 자산이 좀 늘어났고 종목 수도 현재 539개. 작년 한해 동안 2021년 한해 동안 90개의 신규 ETF가 상장이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은 그러네요. 수의 ETF가 상장이 됐고 현재 운용사는 18개입니다. 근데 뭐 작년까지 2020년까지 매년 봤을 때 운용 자산도 성장을 하고 뭐 ETF도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개수도 그 확대가 되는데 운용사들의 신규 진입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에 3개 운용사가 진입을 하면서 총 지금은 18개 운용사가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운용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던 네 운용사들이 새로운 이제 액티브 운용의 ETF를 상장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뭐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특히 이제 그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액티브는 그 성과가 좀 히스토리나 그런 좀 부분에서 쌓여야죠. 그죠? 네, 쌓여야. 쌓아야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 때문에 액티브 ETF가 확실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그 액티브 ETF에 대해서 좀 초기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꼈던 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인가요? 그 돈나무 맞습니다. 아줌마가 나와서 돈나무 그게 언니. 2020년도인가요? 그죠? 재작년에 무지하게 올랐죠. 그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뭐다 이런 아시죠? 게, 이런 게 있네 하고 느낀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시장에도 이제 액티브 ETF가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오면서 최근에 재밌는 건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 거의 반토막 난것 같죠. 맞습니다. 그죠? 참 재밌는 게, 뭐, 이, 그, 미국 ETF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에 아크 ETF의 수익을 반대로 쫓아가는 또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나 시장 금리 상승 때문에 성장주가 많이 좀 힘든 시기를 그렇죠. 보내면서 아크 ETF는 조금 성과가 안 좋았고 그 반대로 가는 또 ETF는 또 아이러니하게 성과가 좀 좋게 나오면서 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완전히 반대로 포지션을 잡는 ETF가 나왔는데, 그건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네, 얼마 안 됐고요. 뭐 운용 자산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아크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어떤 파이오니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재미있는 또 역할을 하는 또 근데 운용사들이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이 한50%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저도 기사를 근데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은 시장에 그렇게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적정 가격에 프라이싱이 되니까요. 왜곡이 맞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우리 시장도 액티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두 배, 곱버스라 그랬잖아요. 두 배로 맞습니다.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이 다양한 형태의 액티브 ETF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액티브 ETF로 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시는 관점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액티브 ETF는 우리 이제 경제 구조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투자의 구분 하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정말 새로운 개념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ETF를 상장하기 전에 사전에 약속하는 지수를 쫓아가는 것보다 조금 룸을, 그러니까 좀 유들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운용의 방식이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메타버스라는 어떤 트렌드가 투자
세계에서도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예상은 못했거든요. 네.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마음에 안 와닿았으면은 부장님도 약간 오해하신 것 네,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지라 같은데. 메타버스 이거는 그냥 뭐 게임에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버스 메타로 이제 메타 플랫폼으로 사명도 변경을 하고 아 이게 정말 나아가는 방향인가 보다 하면서 작년에 국내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때마침 뭐 메타버스 안에 속한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K 컨텐츠가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예. 엔터주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를 주도했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테마 ETF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상장하자마자 예. 제 기억에는 한뭐한한한 50%까지 네, 올라갔어요. 한두 달 사이에 예. 거의 50%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르면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해봤었던 사람인데, 네. 개인적으로 그게 한20% 올라가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 50%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마 개인투자자도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지금은 또 많이 빠졌어요. 네, 지금은 사실 많이 빠졌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먼 미래에 어떤 기술력에 투자할 때는 그런 변동성은 사실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또, 금리 인상이라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완화가 된다라면은 분명히 또 투자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관련된 뭐 테마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액티브 운용의 ETF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ETF도 액티브 운용 방식을 접목한 ETF들도 올해 상장이 됐습니다. 특히나 올해면 2022년도. 네, 2022년도 1월이죠.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그 커창판 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중국 내에서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들이 반영된 그 시장이고요. 상해 거래소에 뭐 약간 코스닥 같은 기술주 아, 중심의 그건 심천이 아니고 상해입니까? 상해입니다. 아, 그래요? 신천에는 이제 차이넥스트라는 창업판이 있고요. 이제 상해에도 그와 유사한 커창판이라는 마켓이 있고 그 마켓의 대표 지수인 이제 커창판 50 지수 기반의 ETF들이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전히 좀 정보도 미국 시장 대비 조금 적고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도 조금 어렵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파를 좀낼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좀 액티브 운용을 접목한 ETF도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내 ETF 시장이 다양한 테마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액티브 운용이라든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는 국내 ETF 시장은 레버리지라든지 고퍼스라든지 이런 ETF에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일단 투자에 관심이 많고 또 세상도 막 빨리 변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 ETF도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질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